지금 보시는 곳이 검단입니다. 여기가 역 예정지예요. 검단 같은 경우는 101역, 102역 이렇게 해서 역 예정지가 아직 명칭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뭐 101, 102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역 101 예정지. 그리고 역 예정지 주변에는 뭐가 생기냐?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업지역으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검단은 사람들이 아직 뭐 허허벌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세 개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아파트예요. 검단 이 구역 내에서.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상업지구들 있잖아요. 가깝지, 역도 가깝지. 그래서 여기가 검단 1구역에서는 가장 이제 좀 인기가 많은 곳들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갈 거냐면은 여기가 101 예정지라고 했잖아요. 102 예정지가 있으면 102 예정지도 있겠죠. 102 예정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검단 계획 지구 내에 원당 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당 지구도 보고, 공원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공원도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은 롯데몰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롯데몰에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롯데몰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 오피스텔 된다, 몰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에 그런 시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다. 이름만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검단 신도시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일단 여기가 7만 5천 호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7만 5천 호면은 3명만 살아도 20만 명이 사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뒤로도 말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네. 그리고 제가 아까 101역, 102역이라서 검단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정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올 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는 2024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 시점이 101이니까 한 정거장만 가면은 계양역이고 이따 볼 102역은 두 정거장 가면 계양역이 나오게 되는데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김포공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검단이 인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 좀 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시점으로 이제 생활권이 확 달라질 거다. 검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청약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청약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작년이랑 올해는 청약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작년에는 많이 안 좋았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청약 결과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가점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검단에 앞으로 분양하는 곳들도 이런 인기의 바통을 어느 정도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사람들 기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사를 저희가 이쪽 말고 대로로 했잖아요. 이 터널 지나면 바로 102역 예정지예요. 요 앞에가 102역. 옆에 엄청 넓죠.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왜냐면 여기는 내비로도 안내를 잘 안 해주거든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당지구가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 앞에 있는 곳이 원당지구. 원당지구는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지어지기. 지금 검단 1단계만 됐다고 했잖아요. 2단계, 3단계가 다 되면은 이 원당지구라는 곳이 약간 섬처럼 중앙에 딱 있는 곳이거든요, 검단지구에. 그럼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죠. 지금 102에서 지금 원당지구로 가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예정지가 있어요. 저희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 예정지가 있는데 여기 칸타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칸타빌이 아까 102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지금 와도 딱 봐도 가깝잖아요. 여기가 이름이 칸타빌 더 스위트고 총 625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이 일대가 다 원당지구인데 거의 한 20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예요. 이 일대에서는.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주거지로서는 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매력적이냐면은 조금만 걸어가면 아까 그 상업 지역에서 뭔가를 시설을 누릴 수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매력적이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아라 보타닉 파크라는 곳이거든요. 잘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편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청약 예정지가 있어요. 청약 예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청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름은 칸타빌 더 스위트라는 곳이고요. 아까 저희 102역 기억나죠? 네. 102역에서 엄청 가까웠던 거 기억나죠? 그 땅이 있었던데,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꽤 장점이죠. 그리고 원당지구의 거의 마지막 땅이다. 이제 신축으로 이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생활터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좀 매력을 느끼실 것 같다. 일단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변했고, 당첨이 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은 당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재당첨 제한 규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세금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 대출도 굉장히 너그러워졌고, 중도금 대출도 원하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던 아파트들도 다 들어서고, 여기 있던 아파트들도 다 들어서고, 사람들도 다 살고, 상업지도 다 완성이 되면은 옛날 별명처럼 진짜 금단이 되지 않을까. 여기 원당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저희처럼 실제 차도 와서 보시고 임장대 보시면서 내가 살만한 곳인지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최대한 공정한 영상 그리고 정직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